때는 기원전 8세기 말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중원 지역에 고대 강대국이었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그 국력이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아시리아의 침공이 눈앞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막아내려는 동맹이 결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동맹의 주도자는 시리아국의 르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도 이 동맹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약소국이었었던 유다국은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는 유다국의 최고위층 인사 중에 하나였고요.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한 해안이 굉장히 밝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주도해서 유다국이 이 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결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맹국을 주도했었던 르가와 르신과 베가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유다국을 침공했습니다. 유다국의 영토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곳이 동맹군의 말발굽에 짓밟혔죠. 예루살렘만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동맹군에 참여하자는 파들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늘 이사야서 7장 21절에서 22절 전반부에 깔려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온 국토가 르신의 말발굽에 난도질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뿐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유다국은 이스라엘국의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국은 이스라엘국의 공주와 유다국의 왕이 결혼해서 봉신국 관계를 맺었었던 상태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국은 유다국의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국 왕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장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연이어 쿠데타로 갈갈이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8세기 중반에 이스라엘국도 절정기를 맞았으나 후반기 8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연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은 심하게 흔들렸죠. 그래서 경쟁국인 다마스커스의 르신 왕보다 국력이 밀리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장인의 나라 이스라엘은 연이은 쿠데타로 갈갈이 찢겨진 채 다마스커스의 국왕 르신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르신과 더불어서 유다국을 공격해왔고 그로 인해서 유다국의 왕자 마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이 끌려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백성도 고통스러웠고 왕실도 무너졌고 귀족 사이도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서 유다국 왕 아하스는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왕자를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운 것입니다. 왕이 나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국론을 통일시키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 모든 침략자들이 정복을 눈앞에 두고 철군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돌보아주셨다. 야훼께서 돌보아주셨다. 왕자님의 죽음을 보고 야훼께서 돌보아주셨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 성을 방어하던 병사들도 소리쳤을 것입니다. 만조백관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왕도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구원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맹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창했고 생각을 관철시켰었던 예언자 이사야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죽은 아들이 아니라 죽은 아들은 아스의 왕자, 불에 태워진 아스의 왕자죠. 죽은 아들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서 구원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 이사야서 7장 14절의 구절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사야의 구원 해석이 왕과 만조백관 그리고 백성들과 다른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이는 새로 잉태할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우유와 꿀을 먹고 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묘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왕궁 아이의 음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광야의 족속들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말에 나무 껍데기 씹어먹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의 대중의 음식도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이 먹는 음식치고는 훌륭한 식사이지요. 요컨대 이 식사는 풍족한 가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하는 것은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왕과 귀족들입니다. 요컨대 유다국의 대중이 아니라 유다국의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가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에서 25절을 보면 이사야는 또다시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도래했는데 또다시 이어지는 재앙 얘기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온 국토가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붙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한가운데 오늘의 본문 21, 22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번역 성서로 있습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게 기르지 못해도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21, 22절의 말은 모두가 몰락해버린 상황에서 맞는 소박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충분한 구원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현실은 아직 멀리 보이는 그런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서 맞는 소박한 구원입니다. 신자유적 지구화가 우리를 휩쓸고 가서 우리 모두가 황폐해져 있는 직장도 얻을 수 없고 생활도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그런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얻는 소박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사람들은 넉넉하게 버터와 꿀을 먹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풍족한 가난, 그것은 일종의 이미 주어진 하지만 아직은 유보된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적의 군대가 물러갔어도 아직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은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도래했습니다. 풍족한 가난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후 체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나 전쟁의 상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삶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후라는 것은 전쟁은 끝났지만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고 새로운 전쟁이고 그 전쟁은 주로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 체험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를 목숨을 바치면서 애절하게 기도했듯이 여전히 갈구하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전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전후 유보된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모호한 구원의 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가난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 현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난 2011년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2011년 우리를 당혹하게 했던 재앙의 시간이 태풍처럼 거세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로 느끼지도 못했을 그 위험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거의 400만 마리에 달하는 소와 돼지를 몰살시킨 전대미문의 사건, 참혹함의 시간입니다. 죽을 만한 질병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 병을 죽음의 낙인으로 간주했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서 이유가 있는 낙인이 아님에도, 인체에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도 아님에도,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가축이 불과 5에서 10%밖에 지나지 않음에도, 병증도 경미한 질병일 뿐임에도 그 낙인으로 많은 수백만의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죽음의 낙인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정국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이 하나로 세계 각국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처럼 방역에 실패하면 그 학살은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생매장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은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분은 유태인입니다. 청년 파울 첼란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끌려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소 문을 들어서자 독일군 장교는 두 줄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첼란은 자기가 서 있는 줄이 위험한 줄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다른 쪽 줄에 서버립니다. 숫자가 맞지 않자 독일군 장교는 파울 첼란이 옮겨간 줄에 있는 한 청년을 파울 첼란이 있었던 줄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옮겨간 그 줄은 그날 죽었습니다. 모두가. 파울 첼란은 시인으로서 평생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는 계속 이런 시들로 점철되었고 마지막에는 끝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시인입니다. 그가 자기의 시어로 쓴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에 죽음 하나라는 식구입니다. 열정을 다해 세계를 숙과며 인생을 누냈던, 가치와 이념과 진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고자 사력을 다해 살아왔던 이들이 독일 장교가 호명하는 숫자 하나에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수용소의 현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살상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발병한 동물이 있으면 인근 지역의 모든 소와 돼지 등을 가리지 않고 생매장하는 학살의 참혹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파울 첼란은 참혹의 미학을 이야기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11년의 현실은 그 참혹의 미학이 담고 있었던 참혹함보다 더 참혹함이 있었던 그 해였습니다. 유다국에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하루 만에 유대병사 12만 명을 학살하고 20만 명의 백성을 끌고 갔다는 재앙 묘사가 역대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2011년을 떠올렸고 2011년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숫자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민들이 대거 남하에서 유다국 백성에 편입되었을 때에도 유다국의 총인구는 12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이 학살됐고 20만 명의 백성이 끌려갔다는 숫자는 현실적이지 않지요. 과장된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속에는 참혹함의 피해를 입은 유다국 참혹의 피해가 참혹한 피해가 전쟁의 참혹한 피해가 유다국 전 주민에게 죽을 만큼 혹독한 고통을 선사했다라는 얘기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즉 말 하나에 죽음 하나
아니 말 하나에 수십만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구절입니다. 성서 속에는 이렇게 파울 첼란의 참혹의 미학보다 더 참혹한 표현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 성서 본문들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땐 그랬지 하고 읽어버리는 영혼 없는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제역 사태로 소와 돼지를 학살하기로 결정했다고 냉랭하게 말하는 정치 당국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무덤덤하게 보냈던 우리도 거기에서 별반 예외가 아닙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질병을 이렇게 학살의 낙인으로 둔갑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근원적인 대답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축산 시스템이 대규모로 기업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역 학살의 근원적 배후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사람들의 삶 현장에서 떼어놓고 대량 사육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가축과 사람 간의 공동체적 유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던 2009년이던가요? 한국에서 유행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었던 영화가 있었죠. 다큐멘터리 영화가 원앙 소리. 그 영화 속에는 사람과 가축 간의 공동체적 유대가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 간의 그 깊은 만남을 영적인 만남을 가능하겠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대량 사육 시스템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대한 축산단지가 개척되고 그 지역의 농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인근 지역에서 거대한 사료 농지가 조성되는 방식의 기업화된 축산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 2천 마리에 인부 한 명이 일하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육하는 가축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던 그런 목동이 아니라 2천 마리를 기업화된 시스템에 의해 기계적으로 사육하는 기업가가 있는 것입니다. 소를 팔아서 학비를 대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 기업이 사육한 고기를 먹으며 성장한 사람들의 사회, 사육 현장과 삶의 현장에 분리된 기업 축산 시스템이 바로 구제역 학살을 무덤덤하게 실행하는 세계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 축산 시스템 덕분에 육식은 가장 저렴한 섭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은 우리의 식사 메뉴 가운데 가장 많이 개발된 음식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이러한 기업화된 축산 시스템에 맞추어진 육식 문화가 깊게 스며 있습니다. 소농이 몇 마리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던 사회의 음식 문화가 아니라 기업적 축산업에 맞춘 음식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산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채식주의는 중산층만이 할 수 있는 웰빙 취향의 고상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뭔가 변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농이 덜 발달한 한국에서 엄청난 구제역 살상이 있었고 그 무렵 축산업의 5분의 3이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근했던 음식인 육식 시스템이 심각하게 교란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처럼 말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기업 시스템이 덜 발달된 사회에서 소축산업자들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 속속 기업화된 대량의 기업농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유보된 재앙의 복원을 빠르게 앞당기고 싶어합니다. 저렴한 고기를 먹고 그 맛을 향유하고 싶어합니다. 한데 기업화되지 않은 중소규모 축산업자들의 상당수는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빠른 회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결국 기업화된 축산업의 도입만이 가능한 대안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재앙 이후를 오이와 꿀을 먹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왕 같은 존재에게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런 왕 같은 존재, 우리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엘리트들이라면 그런 이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던진 구원의 말은 우유와 꿀을 먹는 삶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족한 가난의 은유입니다. 조금 값비싼 고기를 기꺼이 먹고 조금 천천히 조금 절약하며 먹는 섭상의 태도, 그것이 바로 재앙 이유를 현명하게 맞는 풍족한 가난이 향유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를 방해하는 지구적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신앙적 삶, 이런 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상의 임마누엘은 바로 여기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르신과 베가의 말발굽에 온 국토가 유린당한 유다처럼 기업화된 축산 시스템으로 인한 질병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존재들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음의 칼날을 그렇게 심하지 않게 견뎌낼 수 있었던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 현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에선 죽음 같은 현실이 있고 한편에선 무덤덤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극단의 비대칭적인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민한 기억력과 예민한 관찰력과 공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신앙적 의지를 당신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대에서 기도드렸습니다.